1945년 9월 이른 아침 칼 밀러 중위는 한국으로 향하는 연합군 일진에 합류하여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신비한 영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눈에 비친 한국의 자연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선 타국 땅의 자연 풍경에 매료된 칼 밀러는 조금 더 자유롭게 대한민국 땅을 여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미국이란 신분에서 벗어나 사법부 정책고문관, 유엔산하 원조협조처, 미국의 한국경제협조처, 한국은행 보좌관을 거치며 민간인 신분으로 사륜자동차를 이끌고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의 자연과 전통을 즐겼습니다. 한국의 자연이 전혀 낯설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연 속에서 사는 한국인 또한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옥을 처음 봤을 땐 언젠가 한번 살았던 느낌이 드는가 하면 김치, 깍두기 등 전통 음식은 처음부터 나의 혀끝을 녹였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행 직장 동료의 전리포 별장에서 동료들과 휴가를 지내던 칼 밀러에게 낯선 노인이 찾아옵니다. 이보시오, 내가 저 야산 땅 주인인데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내 땅을 사주시오. 당시 전리포 주변 야산은 풀뿌리 하나 없는 헐벗은 산에다가 소금기를 머금은 박토여서 농사를 하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불가능한 죽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돕는 심정으로 야산 2,000평을 헐값에 구입합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동네 주민들은 칼 밀러에게 자신의 땅을 사달라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연에 반해 한국에 정착했던 칼 밀러는 땅이 생기자 헐벗은 땅에 나무를 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를 심기 위해 무려 8년 동안 식물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1970년 칼 밀러는 본격적인 수목원 조성 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선 해풍을 막아줄 방풍림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의 휠리어 수목원을 시작으로 10여 개국의 수목원과 제휴 관계를 맺고 묘목과 씨앗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또한 국내 농원에서도 16종의 나무를 가져와 뿌리가 잡힐 때까지 모든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정성을 다해 나무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술과 정성인데 식목 노하우가 백지 상태에서 수목권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은 탓에 수목권 직원들의 기술 습득이 빨라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식물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가지를 쳐내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무를 가꾸거나 조경을 만들어내기보다 자연이 식물을 키우는 대로 놔뒀으며 자연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에 관여를 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심지어 송충이 한 마리라도 함부로 잡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신 식물의 병상 일지와 식재 날짜, 품종 등 마치 VIP를 모시듯 기록하며 관리했습니다. 1979년 칼 밀러 원장이 가꾼 천리포 수목원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거듭나고 칼 밀러 원장 본인은 민병갈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귀화한 첫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민병갈 원장은 귀화를 계기로 세계 유수의 수목원과 연구기관의 종자교환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희귀수와 관상수를 도입하고 반대로 한국 고유의 종자를 해외로 내보내 세계 식물학계에 한국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병갈 원장의 종자 교류 사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한국의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며 가꾸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힘써온 민병갈 원장은 언론의 비난에 씁쓸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 대한 비난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우물 안개구리 발상이다. 한국 언론은 유전자 공학을 알면서도 다국적 간 종자 교류의 의미를 모른다. 한국의 토종 식물이 해외에서 개량되어 한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 한국도 다양한 외국 식물을 연구해서 큰 국가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 18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천리포 수목원은 그동안 외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 식물들이 다칠까봐 오랜 시간
비공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리포 수목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수목원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에는 목련, 동백, 호랑가시류가 세계 최대 규모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목을 여러 그룹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세계에서 단 세 그루만 존재한다는 히플렉과 윌슨인 목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 세계 목련학회 총회가 1998년은 세계 호랑가시 학회와 세계 수목협회 총회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 수목학회 선정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민병갈 수목원장이 가꾼 천리포 수목원에는 과거 동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민둥산이 아닌 동물들의 보금자리이자 한국의 귀중한 수목 자원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18만 평의 종을 땅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가꾼 민병갈 원장의 업적이 인정받아 대한민국 숲의 명예 전당 5인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 수목들이 내가 제2의 조국인 한국에 바치는 마지막 선물로 남기 바란다.